미국에서 동영상 플랫폼 틱톡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여론 조작 가능성과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연방국세청이 세금 환급 사기가 급증하면서 납세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봄방학이 시작되면서 다음 달까지 공항을 찾는 이용객이 수십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승객들은 평소보다 공항에 일찍 도착하거나 온라인 사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많은 양의 비가 쏟아져 홍수와 눈사태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차량에서 운전대가 분리되는 사고가 발생해 당국이 차량 12만 대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호권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호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호권과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10만이 장석훈의 천정산삼 경호권은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호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8일 첫 소식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긴축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달 금리를 얼마나 올릴지 결정된 게 없다면서도 필요하다면 인상 속도를 높일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입니다. 미국 하원 청문회에 출석한 파월 의장은 이달 기준금리 인상 수준과 관련해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거라면서 0.5%포인트를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And I stress that no decision has been made on this, but if the totality of the data were to indicate that faster tightening is warranted, we'd be prepared to increase the pace of rate hikes. 오늘 발표된 미국 민간 고용 지표에선 2월 민간 고용이 24만 2천 명이 늘어나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오는 10일 미국 노동부가 발표하는 보고서에서도 여전히 고용이 강력하다는 게 확인되면 연준이 긴축 속도를 높일 가능성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We got a very strong inflation report for January. We got an extraordinarily strong employment report, very strong consumer spending, strong manufacturing data right across the board. All of it pointed in the same direction. 파월 의장이 새로운 최종 금리 수준을 이달 22일에 발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월가에서는 올해 미국의 최종 금리가 6%까지 올라갈 거란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CNN에 출연해 물가 재급 등을 막기 위해 금리 인상을 조기 완화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날 1% 넘게 하락한 뉴욕 증시는 오늘 반등하지 못하고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연준의 긴축 의지가 확고해 보이는 만큼 시장에서는 예상한 것보다 금리가 더 많이 오르고 오르는 시기가 더 빨리 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주기적으로 도발에 나서고 있고 핵 역량을 고도화하고 있어 한국은 물론 미국에도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미 정보당국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무기를 포기할 생각이 없고 핵무기를 국가안보의 중심에 두려는 의지를 고수하고 있다고 미국 정보당국이 평가했습니다. 미국 국가정보국은 오늘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김정은은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독재 정권을 보장하는 궁극적인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며 미국과 동맹을 겨냥해 핵 역량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정은은 시간이 지나면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북한이 주기적으로 도발에 나서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Continues its efforts to steadily expand and enhance its nuclear and conventional capabilities, targeting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periodically using aggressive and potentially destabilizing actions. 보고서는 또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해 가상 자산 탈취 등 사이버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작년에 싱가포르에서 6억 2,500만 달러, 약 8,200억 원의 가상 자산을 훔친 사건을 예로 들면서 사이버 작전을 다각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은 최근 실무그룹 회의를 갖고 수사 공조를 강화하고 독자적인 제재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탈취가 북한 정권의 핵심 자금원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가상화폐 거래소 등과 협력해 탈취 자금 동결 등 대응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틱톡이 미국인들이 사용하는 기기의 소프트웨어를 통제하거나 미국인들을 분열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틱톡 사용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오늘 연방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내 수백만 사용자의 데이터를 취합하고 통제해 대중의 여론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Could they use TikTok to control data on millions of users? Yes. Could they use it to control the software on millions of devices given the opportunity to do so? Yes.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틱톡이 중국 측의 선전도구가 될 것이라고도 답했습니다. Could they use it to drive narratives, like to divide Americans against each other? For example, let's say China wants to invade Taiwan to make sure that Americans are seeing videos arguing why Taiwan belongs to China and why the U.S. should not intervene? Yes. 최근 이 같은 틱톡 제한 움직임은 틱톡이 중국 공산당에게 미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넘긴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중국이 틱톡을 악용해 1억 명에 가까운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갈 경우 자칫 모바일 정찰 풍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연방상원에선 국가안보 위험에 대한 정부 제재를 강화하거나 퇴출시킬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는데 이 역시 이 같은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It is widely acknowledged that TikTok is a threat to our national security, which is why Congress took steps last year to ban the platform on government devices. 앞으로 미 정치권에서의 틱톡 퇴출 움직임은 더욱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일각에선 미중 패권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틱톡이 미중 IT 기술 경쟁의 연장선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세금 보고 시기를 이용한 환급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방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고된 세금 보고 관련 사기 범죄 신고는 780만 건에 달하며 피해 금액은 57억 달러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가장 일반적인 세금 사기 행각으로는 세금 관련 신분 도용과 피싱 사기, 소셜 넘버 사기, 가짜 IRS 메시지 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사기범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납세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게 해준다고 하거나 IRS를 사칭한 문자 또는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해킹해 잘못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환급금을 훔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사기범들이 많은 돈을 돌려받게 해준다는 빌미로 접근하거나 소셜 넘버와 같은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한다면 세금 사기를 의심해 볼 수 있다며 이런 연락을 받을 경우 즉시 국세청에 신고하고 신용카드를 정지시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3월 11일부터는 캘리포니아 지역 6곳에서 납세자 지원센터가 개설될 예정이며 이곳에서 납세자들은 세금 관련 문제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전역 학교들의 봄방학이 시작되면서 이번 주부터 다음 달까지 공항을 찾는 승객들의 수가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의 투손 국제공항에는 지난 금요일 하루 7,596명이 공항을 찾았으며 휴스턴 공항에서는 약 230만 명의 승객들이 또 템파 국제공항에는 하루 평균 7만 6천여 명의 승객들이 봄방학 기간 동안 공항을 찾을 것으로 추산하며 팬데믹 이래로 가장 많은 수준일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We anticipate on average 550 daily arrivals and departures at the airport. Again, on peak days, we're looking for substantially greater numbers of flights to operate in and out of our airport.
we have a couple of construction projects out here that are impacting the roadways. And so what we've done is during spring break, we are basically ceasing the construction activity and returning the lanes to the full capacity that we can. 특히 LAX에는 하루 평균 20만 명씩, 1,200만 명의 승객들이 앞으로 몇 달 동안 LAX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난해 봄방학 기간보다 20만 명 더 증가한 수치입니다. 공항 관계자들은 승객들에게 평소보다 2시간 먼저 공항에 일찍 도착하고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통해 주차장을 미리 예약하거나 수화물이 없을 경우 급행버스를 이용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한편 연방교통안전국은 여행객들이 증가하면서 공항 반입 금지 물품을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기내 총기나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검색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주말 캘리포니아주 남부 지역에 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 등을 포함한 캘리포니아주 남부 지역에 내일 밤부터 11일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는 오는 10일 저녁부터 많은 양의 비와 눈, 강풍 등이 몰아칠 것으로 예보됐으며 이로 인해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2주 동안 계속된 겨울 폭풍의 영향으로 현재 많은 양의 눈이 고지대에 쌓여 있다면서 이번 주말 비와 눈이 많이 내릴 경우 산악 지역에 눈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국립기상국은 다음 주 화요일 이후 또 다른 강력한 폭풍이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기차 테슬라 모델 Y의 운전대가 빠지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연방당국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연방도로교통안전국은 테슬라 모델 Y에서 운전대가 분리됐다는 두 건의 신고가 접수돼 2023년형 모델 Y 12만 대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차량들은 운전대를 운전대 기둥에 부착하는 볼트가 없는 채로 구매자에게 인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사는 연방당국이 리콜을 요구하기 전 진행하는 사전조사로 사고 빈도나 제조 공장 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외에도 연방당국은 지난 2014년 캘리포니아주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하다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충돌 사망 사고에 대해서도 특별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LA시가 로봇 경찰견 도입으로 찬반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LA시 의회는 어제 총격 사건과 폭발, 자연재해 등의 고위험 작전을 위해 설계된 로봇 경찰견 도입안에 대해 찬반 논란이 커지자 도입안 투표를 60일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로봇 경찰견 찬성 측은 극한의 상황에서 경찰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반대 측은 로봇견이 유색인종에게 치우쳐 사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도입을 반대했습니다. Spot will allow us remote visibilities into areas that we may not normally be able to see with the human eye, or as well as placing our officers in a dangerous situation. When they hear this, they don't hear, you know, what you're saying. They're hearing is how, what's the potential of how this can be used in the community. 실제로 뉴욕주는 지난 2021년 저소득층 거주 지역에서 발생한 인질 사건에 로봇 경찰견이 투입된 이후 경찰이 저소득층과 유색인종을 억압하기 위해 로봇까지 도입한다는 비난이 커지자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한편 LA경찰재단은 LA시의 로봇 경찰견 도입이 확정된다면 구비 비용인 27만 7천 달러를 전부 기부하고 정부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없게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소형 비행기 두 대가 공중에서 충돌해 호수에 추락하면서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포크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쯤 올랜도에서 남서쪽으로 45마일 떨어진 윈터헤이븐의 하트리지 호수에서 주행하던 체로키 파이퍼 161기와 파이퍼 JS3 수상 비행기가 충돌해 한 대가 21피트 호수 아래로 추락했고 다른 한 대는 물에 반쯤 잠겼습니다. 이번 사고로 포크 주립대 학생 19살 제커리진 메이스와 비행 조종을 가르치던 24살 아이린 베이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한 수상 비행기에 탑승했던 펜실베니아 칼라일에 사는 67살 랜달 엘버트 크로포드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한 명까지 모두 4명이 숨졌습니다. 한편 아직까지 정확한 추돌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포크 주립대학교는 사고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유가족들에게 애도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대형 마트와 일부 백화점에서 판매된 사무용 의자가 등받이 불량으로 낙상 위험이 발견돼 리콜됐습니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중국 안지콰타이에서 제조한 이 의자는 2019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TJ맥스를 포함해 마셸스, 홈굿즈, 홈센스 등에서 60에서 $70 사이 가격으로 8만 2천 개를 판매했습니다. 또한 해당 제품의 의자 등받이가 부러지거나 좌석 시트에서 떨어지면서 한 건의 뇌진탕을 비롯해 10건의 부상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제품은 원형 쿠션 시트와 조절 가능한 금속 받침대 5개의 바퀴로 구성되어 있으며 블랙과 브라운, 크림, 그레이 등 총 11가지 색상으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일부 판매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환불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세계 복권 역사상 최다 금액을 받은 파워볼 당첨자가 할리우드 지역 최고급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부동산 회사인 질러우는 지난해 11월 20억 4천만 달러 파워볼 복권에 당첨된 에드원 카스토르가 최근 LA 부촌으로 알려진 할리우드 힐스에 2,550만 달러의 대저택을 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스토르가 구입한 주택은 5개의 침실과 6개의 화장실, 고급 수영장 등을 갖춘 대저택으로 인근 주변에는 아리아나 그랜데와 다코다 존슨 등의 할리우드 배우와 가수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카스트로는 지난달 파워볼 당첨자임을 공개하면서 일시불로 9억 9,760만 달러를 받았지만 현재 호세 리베라라는 남성이 카스트로가 자신의 파워볼 복권을 훔쳤다는 이유로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달에 열리는 한미정상회담, 이 정상회담의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가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입니다. 정부가 급한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워싱턴에 도착했는데요. 미국 당국자들에게 한국의 입장을 최대한 자세히 설명할 계획입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정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워싱턴 DC로 급파했습니다. 백악관과 상무부 등 미국 정부 고위급 인사를 만나고 미국 의회 인사 등과의 면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관련 법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싱크탱크 관계자들과도 만난다고 밝혔습니다. 출국 전날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계자들을 만나 대응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미국의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을 위해서 한국 기업들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면서 이들 기업들의 협상 여지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당장 반도체 지원법은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지난달 28일 공개된 세부 조건은 선을 넘는 과도한 요구들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초과 이익 공유, 중국에 대한 반도체 투자 불가, 생산시설 접근 허용, 어느 하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독소 조항들입니다. 우리뿐 아니라 대만, 유럽 등 세계 반도체 업계에서도 지나친 요구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입니다. 생산시설 공개 시 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큰 데다 지속적이고 공격적인 투자가 중요한 반도체 산업에서 투자를 멈추라는 건 사실상 그 나라 시장을 포기하라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IRA의 전기차 보조금 역시 차별적 요소가 많습니다.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겠다는 건데 사실상 외국산 전기차는 배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도체와 자동차는 우리 경제, 특히 수출의 주축 산업인 만큼 어느 하나 쉽게 물러설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우크라이나 동부 격전지 바흐무트가 러시아에 함락될 수 있다며 신속한 추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파리에서 조명아 특파원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의 주요 도시로 진격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 바흐무트. 지난해 7월부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가장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는 곳입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럽연합 국방장관들과의 회동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바흐무트가 며칠 안에 러시아에 함락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전쟁의 전환점은 아니라면서도 러시아를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What Russia lacks in quality, they try to make up in quantity. They have suffered big losses, but at the same time, we can not rule out that Bakhmut may eventually fall. 같은 날 러시아 용병 와그너 그룹은 바흐무트의 동부 지역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흐무트를 점령하게 되면 우크라이나 진격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Открытие оперативного простора ЧВК Вагнер после Бахмута. Но это отдельная история. Тогда весь мир содрогнется. 지난해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관 노르트스트림이 폭발한 사건과 관련해 독일과 미국 외신들이 친우크라이나 단체의 소행이라는 취지로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독일 연방검찰은 가스관 폭파에 이용된 물질을 운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지난 1월 수색한 바 있다고 밝혔고 해당 선박은 우크라이나인 2명이 소유한 폴란드 회사가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런 주장은 말도 안 된다며 연루설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 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한국 정부의 일제강제동원 해법을 놓고 한국이 지나치게 양보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본은 오히려 후속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들에게 한일협력 강화 방안을 지시했고 이에 맞춰 한국 국방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정상화 절차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주요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할지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日韓 지소미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인식しており 본件에 관する 한국側의 検討 상황을 주시しています. 한일 간 지소미아 종료 통보는 지난 2019년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단행하자 우리 정부가 내놓았던 반발 조치였습니다. 국방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 상황을 보고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풀지 않았는데도 우리 정부가 먼저 WTO 제소를 중단한 데 이어 지소미아 정상화 검토까지 알려지면서 문제 해결의 순서가 뒤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한일 간 현안에 대해서도 물러설 기미가 없습니다. 일본은 지난 2018년 한국 해군이 일본 자위대 초계기에 사격 레이더를 가동했다고 주장하며 우리 정부의 사과 등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現在日韓防衛当局間には様々な課題がありますが韓国側と緊密に意思疎通を図っていく考えであります。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한일 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문제가 여전히 갈등 요인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에서 이 같은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로 친윤계의 지지를 받은 4선 김기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당 최고위원에서도 윤심 후보들이 대거 당선됐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로 김기현 후보! 이변은 없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내 최종 승자는 윤심 김기현 후보였습니다. 국민의힘
성공시대를 만들어갑시다. 윤석열 정부 만세. 2위는 23.3%를 득표한 안철수 후보로 김기현 후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3위 천하람, 4위 황교안 후보 순으로 김 후보의 과반 득표 저지에 실패했습니다. 17대부터 19대, 21대까지 4선 국회의원인 김 후보는 정책위의장부터 원내대표까지 고루 역임한 안정적인 경험이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여기에 선거 초반 윤핵관 장재현 의원과의 김장 연대를 더해 윤심 후보로 부상한 뒤 유력 후보들의 불출마 속에 대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통령 호흡이 척척 맞고 말 안 해도 눈빛만 봐도 서로 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당 지도부를 뽑아놔야 대통령이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다. 선거 막판 울산 땅 투기 의혹과 대통령실 선거 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흔들리는 듯했지만 결선 투표 없이 당선은 확정지었습니다. 최고위원 결과도 친윤계 후보들의 압승이었습니다. 김재원, 김병민, 조수진, 태영 후보가 모두 당 지도부에 입성했고 청년 최고위원회도 장예찬 후보가 연예인 성적 대상화 웹소설 집필 등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55%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됐습니다. 반면 비윤계인 친이준석계, 이른바 천하용인 후보들은 모두 낮은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시작부터 끝까지 대통령실의 선거 개입 등 윤심 논란이 있었습니다. 친윤계 지도부는 완성됐지만 경선 후유증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대선 승리 1년 만에 전당대회장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 특유의 어퍼컷 세리머니에 이어 축사에선 당원들을 이렇게 독려했습니다. 당의 위기를 정치적 기회로 악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부당한 세력과도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친윤계를 중심으로 한 단일 대우로 비윤계 등 당내 도전과 비판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김기현 대표를 선택한 당심도 이런 윤 대통령에게 확고한 지지를 보낸 걸로 해석됩니다. 우선 관심은 앞으로 대통령과 당의 관계 설정에 쏠립니다. 김기현 대표는 대통령실과 당이 수평적 협력 관계를 이루겠다고 공약했지만 윤심 일색 지도부에 결국 당은 거수기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더 큰 문제는 선명해진 친윤, 비윤 간 갈등입니다. 비윤계 유승민 전 의원이 초반 여론조사에서 선두로 나서자 친윤계는 선거 규칙을 바꿨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떠오르자 대통령실은 노골적으로 견제에 주저앉혔습니다. 안철수 후보 역시 국정 운영의 방해꾼이란 대통령실의 공세에 지지율이 무너졌습니다. 선거 막판까지 대통령실 개입이 논란이었습니다. 울산 땅 투기 의혹과 대통령실 행정관 선거 개입 의혹은 전당대회가 끝난 후라도 반드시 진실이 규명돼야 됩니다. 봉합이냐 갈등이냐 핵심은 1년 남은 총선의 공천 문제로 모아집니다. 벌써부터 친윤계 현역 무혈 입성에 비윤계는 대통령실과 검찰 출신으로 대거 물갈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결국 공천 과정에서 사실상 윤석열 당이냐는 우려를 불식하는 게 김기현 지도부의 가장 큰 숙제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프랑스에서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틀째 이어지면서 대중교통과 항공편 운행까지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위와 파업이 이어지면서 고속철도 운행의 70%가 취소됐고요. 버스와 지하철 운행 횟수가 줄어드는가 하면 파리 샤를드골 공항과 오를리 공항의 일부 항공편 운항도 중단됐습니다. 쓰레기 수거 노동자들도 파업에 동참해 거리 곳곳에 쓰레기통이 넘치고 있고요. 정유소가 문을 닫아 일부 주유소는 기름이 동나기도 했는데요. 프랑스 내무부는 이번 연금개혁 반대 6차 시위에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인 128만 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정년을 늘려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도록 하는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이에 반발하는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노조 대표들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긴급 면담을 요구했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 당국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여학생 독성물질 공격 사건에 대한 용의자를 추가로 검거했습니다. 이란 부코라산주 경찰청장이 독성물질 공격 사건 용의자 한 명을 추가로 체포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앞서 정보부도 6개 주에서 사건 관계자 여러 명을 체포했다고 전했습니다. 체포된 사람 중에는 학교 여학생의 아버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인권단체는 여학생을 대상으로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독성물질 공격으로 최소 290개 학교에 학생 7천여 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거대한 쓰레기산에서 매캐한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축구장 9개 규모인 인도의 한 쓰레기 매립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쓰레기가 불타면서 유독 가스와 악취가 뿜어져 나왔고 이 지역에 사는 주민 60만 명이 유해가스에 노출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인도 당국은 주민에게 외출을 자제하되 꼭 외출해야 한다면 N95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고했고요. 학교에는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인데요. 학생과 교사 등 3만 명 이상이 거리를 행진하면서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했는데요. 지난달 안전시스템의 문제로 발생한 열차 충돌 사고와 관련해 교통부 장관이 사임하고 총리까지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시민들의 분노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고요. 여론은 정권 퇴진론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초 치러질 예정이었던 총선도 5월까지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해리 왕자가 2살 된 딸에게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공주라는 왕실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해리 왕자 측 대변인은 릴리벳 다이애나 공주가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집에서 LA 대주교로부터 세례를 받았다고 발표했는데요. 해리 왕자 부부와 왕실의 사이가 나빠지면서 그동안 양측 모두 해리 왕자의 자녀들을 왕자와 공주로 부르지 않았고요. 일부에서는 이들의 할아버지인 찰스 3세가 손주들의 왕실 호칭을 박탈할 거라는 얘기까지 떠도는 등 여러 추측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해리 왕자 부부가 자녀에게 왕실 호칭을 사용할 것임을 알린 건데요. 왕실은 앞으로 절차에 따라서 이들 자녀의 호칭을 왕자와 공주로 바꾸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양쯔강 유역의 최대 담수호가 역사적인 가뭄으로 바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양쯔강 포양호의 수위는 7m 아래로 내려갔다는데요. 중국 남방 지역의 최악의 가뭄이 계속되면서 농업 등 관련 산업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다채롭습니다. 클레버 케어의 플랜도 다양합니다. 코페이 제로 달러. 광범위한 한국인 의료진 네트워크, 최대 $2,500 치과보험 커버리지, 무제한 침술 제고, 저희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여러분의 건강과 일상 모두를 고려하기에 필요한 건강관리를 위한 추가 비용 걱정이 없습니다. 클레버케어, 건강과 문화를 똑똑하게 지키는 헬스 플랜, 지금 전화주세요.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이 주차장에 빈자리를 두고도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 차를 세우는 한 입주민의 행태가 온라인에서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인데요. 공당 현관 앞이나 주차장 입구에만 차를 세우는 입주민이 있다는 글과 함께 증거사진을 덧붙였습니다. 차를 세운 곳은 주차가 허용되는 곳이 아닌데도 늘 그곳에 세운다는데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이면 왜 내 차만 단속하냐며 항의한다고 합니다. 반복되는 스티커 부착에 항의하는 것인지 최근엔 주차장에서 차들이 나오는 출구에 차를 세워놔서 다른 차량이 불편을 겪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이 문제를 해결할 좋은 방법이 없냐고 하소연했는데요. 관리소장이 업무 방해로 고소하는 방법이 최고다. 강제 견인할 수 있게 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누리꾼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삼겹살 비계 관련 글과 함께 인증사진이 속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3월 3일 이른바 삼겹살 데이를 맞아 유통업계가 돼지고기를 싸게 파는 행사를 진행했었는데요. 그런데 행사 상품에 비계만 잔뜩 있는 고기가 많았다며 소비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한 게시글을 보면 대형마트에서 삼겹살을 샀는데 겉에서 봤을 때와 달리 포장을 뜯어보니 80에서 90%가 비계였다고 합니다. 다른 대형마트에서 삼겹살을 샀다는 또 다른 소비자는 비계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사왔는데 밑에는 비계가 너무 심했다고 했고요. 위에는 때깔이 좋았는데 아래는 80%가 비계였다면서 먹는 것보다 버린 게 더 많았다는 구매 후기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 그리고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5,000m와 10,000m를 동시에 석권한 영국 육상 선수 모 파라입니다. 금메달만 4개를 딴 그가 자녀의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열린 아빠 달리기 대회에 나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3등을 차지해 일종의 굴욕을 당한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 타니아 파라는 한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당시 모 파라가 스파이크가 박힌 러닝화를 신고 달렸지만 다른 아빠들에게 졌다고 설명했는데요. 1등으로 들어온 아빠는 1년 내내 자신이 모 파라를 이긴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고 하네요. 미국 필라델피아 거리를 촬영한 영상이 온라인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약물 중독자들이 좀비처럼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몸이 뻣뻣하게 굳은 채 거리에 멈춰선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번엔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고 흐느적거리는 몸짓이 좀비와 다를 게 없는 모습인데요. 바닥엔 수많은 쓰레기와 주사기가 뒹굽니다. 미국 건국 당시 수도였던 역사적인 도시죠. 필라델피아가 이렇게 좀비 거리로 변했습니다.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에 중독된 사람들이 거리를 떠도는 모습인데요. 미국은 의료비가 비싸다 보니 값싼 진통제인 펜타닐에 중독된 저소득층이 특히 많다고 합니다. 이곳을 찾은 한 국내 유튜버는 노상방뇨로 거리엔 소변 웅덩이까지 생겼다고 전했는데요. 한국으로 치면 명동역 한복판에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소변을 보는 셈이라며 경악하기도 했습니다. 스파이더맨 복장을 한 남성이 여성에게 다가가 발차기를 하더니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리는데요. 사람들과 부딪히며 난투극을 벌이기도 합니다. 영국의 한 마트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이 영상이 공개되며 공분을 샀던 한 영국 남성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을 포함해 4명의 친구가 함께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들은 평소에도 악행을 일삼으며 SNS에 자랑하듯이 올렸습니다. 이 당구를 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청소기로 당구대 위를 헤집어 놓는가 하면 수녀복을 입고 맥주 상자를 훔친 뒤 옷 속에 감추고 달아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고요. 또 마트 계산대 위에 올라가 노래하더니 기타를 그대로 던져 부수기도 했습니다. 이건 장난 수준을 넘어선 범죄죠. 현란한 손짓으로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로 비행기에 타면 늘 볼 수 있는 승무원의 안전수칙 설명입니다.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모든 손가락을 동원해 열심히 말하는데요. 재치 있는 설명에 승객들은 집중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미국 항공기에서 이 모습을 촬영한 승객은 최고의 승무원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도 승객들에게 노래를 불러주며 끝까지 웃음을 안겼다고 하네요. 누리꾼들은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 여행이 더 즐거워지는 순간이라며 유쾌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다채롭습니다. 클레버 케어의 플랜도 다양합니다. 코페이 제로 달러, 광범위한 한국인 의료진 네트워크, 최대 $2,500 치과보험 커버리지, 무제한 침술 제공, 저희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여러분의 건강과 일상 모두를 고려하기에 필요한 건강관리를 위한 추가 비용 걱정이 없습니다. 클레버케어, 건강과 문화를 똑똑하게 지키는 헬스 플랜. 지금 전화주세요.
이상으로 3월 8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